아홉 번째 이야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 재미있어. 공공장소에서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 참 난감하죠? 동화를 들려주면서 버릇을 고쳐주세요. 음식점에서 잡기놀이를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의자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아무도 날 못 잡거든.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침대 위에서 뛰어보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뭐든지 마음대로 만져봐도 되거든. 엄마하고 극장에 가면 처음에는 정말 재미가 없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되지. 영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캄캄한 통로에서 뛰어다니고 의자 밑으로 기어다녀도 엄마는 영화를 보느라고 가만히 놔두거든. 우리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 밥 먹다가 잡기놀이를 하면 엄마한테 혼나거든. 장난감 어질러두고 침대에서 뛰면 엄마한테 혼나거든. 잠 안 자고 캄캄한 마루에서 기어다니면 엄마한테 정말 혼나거든.